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 절로 갖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는데, 이 말씀 사실 제가 11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간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이 7년이 걸려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시키고 난 후 또 13년 만에 자기의 왕궁을 완공한 후 어느 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이 말씀을 바로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가 아마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신 지 24년 정도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때가 솔로몬 왕의 최전성기였기에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이 혹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재앙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에서 영육 간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대해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에 걸쳐 성전 낙성식을 거행했고 또 7일간 장막제를 지켰습니다. 성전 낙성식은 지난 40년 동안에 이동용 그 성막이 아닌 고정된 성전 건물에 대한 감사와 그 장막절은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생활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돌보심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 교회가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를 2주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린 잘 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수백 명의 성도들이 비오는 첫 새벽에 모여 예배 초소를 달라고 부르짖었던 성도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이 예배당은 이 시간 이 땅에 이곳에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아무 시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고 나 자신의 말씀에 비춰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면 편안한 신앙생활로 잘못하면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우리를 둘러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말씀 안에서 말씀에 비춰보면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라도 더 모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 각 개인의 영적 부흥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시간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사모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속에 우리를 뒤집어 놓는 그런 영적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부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심령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셔서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지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부흥은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1차적으로 성도의 부흥입니다. 먼저 성도들의 영적 변화를 시키는 일입니다. 또 모겐이라는 분이 엄밀히 말해서 부흥이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 부흥을 주시는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흥을 주실 때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19절 하나님의 율례 고 밑에 내려가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전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걸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아내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 돈 그런 것입니다.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그것이 별로 우상입니다. 결국에는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성도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합당한 삶을 살 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부패된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삶을 살 때 부흥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고 사랑하면 부흥을 주십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여러분과 저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할 때 부흥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겸손할 때 내 자신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정을 보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심 같이 겸손히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므낫셋 왕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가 많은 환란을 당한 후에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왕위에 다시 앉힌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주께 그 온전한 삶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부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뭐 저희들도 자랄 때 그렇잖아요. 부모들 앞에 죄를 범하고 나면 부모 얼굴 맞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똑같잖아요. 저희들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걸 경험하시잖아요. 바로 여기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함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맛볼 수 있는 맞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물들어가는 교회를 보고 그 큰 부담을 가지고 그 부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부르짖게 하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땅에서 줄을 당겨 하나님 귀에 있는 종을 울리는 것 같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자는 맥이 없이 당겨 별 소리를 내지 못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아내는 자의 줄당김은 힘차게 쉬지 않고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당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배가 고프면 악을 쓰고 울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책임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깊은 욕망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셔서 의무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시간 나온 것은 내 주장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깨우셔서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발자취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백성들도 주의 백성들도 많습니다. 몸이 연약하셔서 자편이 되지 않았어. 또 곧바로 직장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허락하지 않아서 그러나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일단 이 주님 전에 나왔다면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온 유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당연한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웃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경제적 그곳에서 경작되는 모든 토산뿐만 아니라 산산조각난 인격마저 다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그 땅을 고치리라 하신 그거를 제가 그냥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부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육적인 그 축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난 기쁨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거기 필요한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의 그 문턱에 지금 발을 디디고 있을 때가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부흥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부흥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새벽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건 여러분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더욱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심령 심령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샬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웃 교회들에게 부흥의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열망합니다.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하지만, 물론 여러분 어떤 때 너무 자주 해서 듣기 거북하지만, 그런 기도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없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이 말씀의 영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얼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깨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그 영적 부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우스베이에 우리가 멀리는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이 사우스베이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성령의 불을 붙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